그건 못 찾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유포하시는 분들을 찾아봤더니 이제 저랑 전혀 상관이 없고 너무 가정을 잘 꾸리고 계신 분들도 또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터치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방송에 얘기해서 그 얘기는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또 스폰설이 나고 이제 유인은 접대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아니,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그러세요? 저희 엄마 아빠가 컴퓨터를 전혀 못 하셨거든요. 제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저희 친언니나 이제 주변 분들한테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저를 검색하게 되잖아요. 그럼요. 그죠, 이제 궁금하니까. 그런 검색어가 딱 뜨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. 단 한 번도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힘들 일을 끝내고 온다.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하지 마라. 피곤한데 그냥 자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끔 이제 제가 분명히 유진인데 유진아 너는 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자유다. 그러니까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고 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그건 그럼 너의 일에서 성공한 거다.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젠 그 검색어가 아닌 삭제 요망 그런 거 있잖아요. 유이 스폰서 기사 삭제 요망 그런 연관 검색어가 좀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덤덤없으니까 네, 덤덤하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난 전 그게 싫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 뒤에서 총 쏘는 거.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거를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데 사이트 뭐 뒤에서 이렇게 삭사라는 거 아니야 쉽게 바람을 천하의 김순동 씨도 뭐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그쵸? 거죠. 이게 어떻게 아 그분들한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최초 유포자 뭐 그다음에 막 계속해서 루머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그럼 우리 유희 씨, 네. 예, 그 예전에 쳤던 춤 한번 뭐 그 저 진짜 싱글레이드를요 3년 내내 쳤어요. 정말로 총 몇 번 정도 쳤어? 더 쳤어. 비욘세한테 시키질 않아. 누가 시켜 비욘세 탑사인데 그 싱글레이드 한번 누가 그래? 근데 싱글레이드 다 시키잖아. 그래서 더 많이 했네. 그래서 더 많이 했대. 그래서 오늘은 그 유희 씨가 그랬대요. 어떤 소품을 주던지 간에 그 소품을 이용해서 춤을 출 수 있다. 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아 진짜 어떤 거를 네, 살짝 스킨을 했는데. 네. 네. 그래요? 그러면 뭐 제발 싱글레이드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자 그만 주세요. 와. 재미없어. 아니야, 아니야. 한번 해줘. 나도 여기서 이걸 춘 줄 몰랐어. 한번 해줘, 형.